남자 둘, 여자 둘 선데 여자 둘이 더 크네. 이나영 씨의 선물을 보면서 네. 약간 비아냥거리기도 하고 약도 올리고 했었거든요. 24,000원으로 본인도 네. 상품 같은 거 본인 상품 사갔어요. 네네. 근데 만약에 오늘 이 선물이 가격이 만약에 더 다운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마냥 받기만 한 것이 아니라 크리스마스 선물 때 네. 서로 선물을 주고 받았던 거예요. 아, 선물 교환해서. 네, 그래서 저는 뭐 헤어졌다고 해서 네. 이거를 막 들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이게 아니라 네. 기브 앤 테이크니까 네, 네. 충분히 뽕을 뽑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아, 네. 이 자리에 이렇게 갖고 나오게 됐어요. 언제 사귀었던 남자친구예요? 아, 이제 헤어진 지는 두 달? 두 달? 얼마 안 됐네요. 얼마 안 됐네요. 아니, 얼마나 사귀었던 남자친구예요? 썩 오래가진 않았지만 꽤 뜨거웠었던 분이에요. 아니요, 얼마 사귀셨냐고요? 3년 같은 3개월. 3년 같은 3개월. 네네. 고 크리스마스 때 받았던 그 선물인데요. 네. 진품이기를 바랄 뿐이에요. 네, 한번 볼까요? 네. 어떤 건지? 네. 예, 자. 명품! 많이들 보셨던. 예, 뭐 마크 뭐 다들 잘 아실 거예요. 예. 근데 그 남자가 저한테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거든요. 왜냐면 그 남자도 조금 있는집 자식이었고 네, 명품이라고 확신하고 계시는 거군요, 예, 지금. 그분이 짝퉁 줬다면 저한테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저도 쫓아갈 거예요. 전문가는 아니지만 여자들은 네. 일단 가은 씨가 봅니다. 보면은 대충은 네, 알거든요. 예. 그리고 세롬 씨 평소에 예? 손을 안 씻고 다녔어요? 욕을 많이 했구나 정말 욕을 오래된 것 같아요. 세거로 안 받으신 거예요. 이것만 들고 다니셨나 봐요. 중고받은 거 아니지? 지금 백종민 씨가 저한테 새거 안 받으신 거예요? 네, 정말 받은 거 아니냐고. 아니, 가방만 가방 색깔로만 봤잖아. 가방 들고 연탄을 좀 이렇게. 아니 사실 때가 많이 됐어요. 남자친구가 준 선물은 정말 그 앞에서 잘 들고 다녀야 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매일같이 들고 다녀. 정말 저 오늘 실수하는 거 맞았어요. 해졌어. 근데 죄송한데 요걸 끌고 지금. 이렇게 끌고 다녔었나요? 이거 제가 쓴 거 아니에요? 아니야 이거 있으니까. 집 안 대답자를 들고 다니셨는데 네. 이것만 들고 다니셨던 것 같고 비도 좀 맞으신 것 같고 근데 여자들은 일부러 이 가방을요 태닝해요. 헤드에다가 내놓고 태닝을 시키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태닝이 아니고 순전히 뗀 것 같아요. 네. 지퍼를 좀 보면 네. 네. 지퍼가 이 좀 잘 열리고 닫히는 거에 따라서 부드럽다. 네. 부드럽습니다. 거기서 라이트 그래. 뭐 나는 진짜 좋단 말이에요. 네. 근데 지금 이거 갖고 나오신 게 가격을 보고 가격대가 마음에 들면 좀 파실 의향이 있어서 갖고 나오신 건가요? 충분히 많이 들었고 네, 네. 그, 많이 뭐, 들었네. 팔 때도 됐고 예, 이제 그 친구를 제 마음속에서 조금 보내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걸 팔아서 그 돈을 합해서 다른 명품 가방을 사겠다 뭐 이런 거죠. 아니 그 죄송한데 그 두 분 가방 얘기하면서 너무 밝은 것 같습니다. 이건 너무 밝았다. 디자인도 오래된 거야. 자, 한번 보시고 한번 감정을 좀 부탁드릴게요. 근데 왜 한번 보시고요. 이렇게 하면 옆으로 한번 돌려주세요. 그리고 좀 조심스럽게 달아드리죠. 그만큼 그 마음을 높게 산다는 얘기죠. 근데 이 가방은 무슨 돈으로 드셨어요? 꼼꼼히들 보시는 거죠. 근데 믿음 하나로 무섭기 때문에 지금 헤어지신 거예요. 자꾸 그런 식으로 하면 당신도 집어넣을 수도 있어요. 아, 죄송합니다. 예. 자 그러면은 오늘 이 가방을 직접 감정해 주실 전문가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명품 디렉터 김영철 씨입니다. 어서 오세요. 예. 예, 이분이 저 이제 화성인 바이러스에 맞죠? 나오셨던 분인데요. 실제 감정서보다 더 많이 아시는. 그리고 아마 이분이 지금 착용하고 있는 모든 그 물품이 전부 명품입니다. 맞습니까? 네, 안경 가격만 좀 살짝 얘기해 주실까요? 안경 가격만 70만 원. 70만 원짜리 안경을 좀. 아, 그냥 흰티에다가 그냥 뭐. 요거 흰티도 요거는 명품입니까? 네, 그렇죠. 아, 명품. 그러면 이 흰 장갑은 얼마예요? 흰 장갑은 이거 동네 슈퍼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가장 근사하게 맞히신 분께 저희가 넷북을 선물로 드립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으로 근접하게 맞히신 분께 아까 남았던 조교끼를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정답판 들어주세요. 정답판 들어주세요. 들어주세요. 자, 정답을 봅니다. 자, 30만 원. 18만 원, 48만 원, 25만 원, 2만 원, 15만 원, 60만 원. 예. 세롬 씨는 이게 한 얼마쯤 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진짜 이게 만약에 가짜라면은 네. 그 남자분한테 네. 술 먹고 전화한 일은 정말 다시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 요즘에도 전화하시는군요. 네네. 이게 한 30
5만 원 정도 35만 원 가지 않을까. 자, 그렇다면은 정확한 감정가를 중고 시세를 좀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 좀 네. 보시고요. 이 제품 일단 정품이고요. 정품입니다. 그러면 가격이 원래 매장에서는 이게 모노그램 알마라는 제품으로요. 네. 144만 원. 144만 원. 144만 원. 지금 다 해당됩니다. 다 해당됩니다. 144만 원 너무 높아요. 5만 원, 7만 원 쓰러지네요. 자, 윤태웅, 김경민. 반갑습니다. 근데 너무 낡지 않았습니까? 낡았다기보다는 처음에 이제 정품 같은 경우에 이제 박음질을 봐요. 네. 이제 전문적인 용어로 하면은 새들 피치를 갖고요. 그 피치 봐야죠. 예. 와, 실 예? 자체를 왁싱을 해서 특수한 실로 박음질을 했기 때문에 예. 박음질 자체는 이제 정품이 확실하고요. 태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핸들 부분이나 바닥 부분 같은 경우에는 천연 가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원래 태닝이 될 수 있게끔 만들어낸 걸 루비통사에서. 그럼 제가 자. 그분 다시 만나야 하나요? 자, 정확한 감정 가격 공개합니다. 감정가. 18만 원! 18만 원! 자, 18만 원! 기념!